이거 너무 좋다. 이 쿠션은요, 모공이 커버가 됩니다, 여러분. 카일리 블러셔예요, 여러분. 짠. 네, 조금 눈 시림이 있다는 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조곤조곤 같이 하는 겟 레디미인데요. 처음 사용해보는 것들을 써볼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오늘 사용할 것들을 순서대로 얘기하자면은 홀리카홀리카의 선쿠션. 이거는 처음 쓰는 건 아니지만 케이스는 처음이라 라네즈의 워터뱅크 하이드로 에센스, 그 다음 라네즈 레이어링 커버 쿠션 앤 컨실링 베이스, 아이섀도우로는 3CE 메종 키튼의 멀티 컬러 팔레트 프리징 스텝을 사용할 거예요. 마스카라는 마조리카 마조르카 제품 걸 사용할 거고요. 블러셔는 카일리 제너의 버지니티라는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3CE의 스파클링 리퀴드 피그먼트. 마지막 입술 같은 경우는 라네즈의 스테인드 글라스틱을 사용할 거예요. 먼저 라네즈 워터뱅크 하이드로 에센스를 써볼게요. 케이스 진짜 이쁘죠? 이번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 스킨케어 영상에 이걸 썼었죠.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여기서 여름 스킨케어하는 꿀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여기 좋은 게 에센스랑 로션이 같이 섞인 느낌이어가지고 유분 수분 밸런스가 적당한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거 쓰고 나서 각질이 확실히 많이 사라졌어요. 보습이 잘 되니까. 다음은 너무너무 귀여운 홀리카홀리카의 마일드 썬 쿠션 스윗 페코 에디션이에요. 제가 헐 대박. 봐봐요. 안에 페코 얼굴 모양이 있어요. 대박 귀여워. 써보겠습니다. 배탁 현상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볼 수 있네요, 지금. 그냥 톤 살짝 보정해주는 정도? 베이스 기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다. 그리고 쿨링감도 좀 있어요. 시원해져요, 바르면은. 괜찮다. 근데 촉촉하지 끈적거리진 않네요. 좋습니다. 베이스는 레이어링 커버 쿠션 앤 컨실링 베이스. 열어보니까 퍼프가 물방울 모양으로 생겼고요. 귀여워. 이것도 케이스 여름용으로 이렇게 나왔나봐. 열어보니까 양쪽 이렇게 있네요. 이거 처음 봐요. 찾아보니까 이 뚜껑 쪽에 있는 게 컨실링 베이스고 본체가 레이어링 커버 쿠션이라 그래요. 2월에 출시가 됐네요. 11호까지 있대요. 쿠션이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윗부분은 이 베이스를 사용하고 아랫부분은 쿠션을 사용하래요. 지금 커버가 장난이 아닌데요? 지금 한 번 했는데 커버력이 컨실링 베이스라고 하는데 그냥 컨실러 같은데? 커버력이 장난이 아닌데? 근데 이거 벨벳 쪽이 진짜 바르는 느낌이 되게 좋다. 짠! 뭐야, 얘만 발라도 되겠는데? 이렇게 커버력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죠? 울긋불긋한 게 싹 커버됐어요. 이거 여행 갈 때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행 가면은 저는 귀찮아서 좀 여행 먹고 즐기고 놀기 바쁘다 보니까 베이스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좀 포기를 하는 편이에요. 성격이 놀 땐 놀자 이런 성격인데 얘는 여행 가서도 올 여름에 완벽한 베이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괜찮은데? 돌려서 아래쪽으로 쿠션을 발라볼게요. 처음이니까 많이 나오니까 조금만. 쿠션 시원해요. 바르니까 너무 시원해. 이 쿠션은요, 모공이 커버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방금 발랐던 베이스를 한층 더 착 붙게 만들어줘요, 이 쿠션. 그리고 커버력이 너무 좋아서 진짜 얇게 발려져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얇게 발리는 거 너무 좋아. 진짜 여름엔 두껍게 바르는 게 진짜 쥐약이잖아요. 광이 진짜 이쁘죠? 라네즈의 레이어링 커버 쿠션. 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거. 진짜 괜찮아요. 봐봐, 컨실러가 필요 없어. 우리 차이도 안 나죠? 21호 색깔 너무 밝지 않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오늘 눈썹은 새로운 제품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걸로 하고 올게요. 뿅! 이렇게 눈썹 그려놨고요. 오늘은 여름 쿨톤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진한 섀도우가 아닌 적당히 은은한 이제 섀도우 팔레트를 골랐는데 이번에 산 건데 3CE 메종 키친의 멀티컬러 팔레트예요. 컬러가 따뜻한 거 좀 핑크기 도는 거 있는데 프리징 스텝이 조금 핑크기 도는 거라서 이거 선택하시면 딱 좋으실 거예요. 색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괜찮죠. 베이스 컬러들로 사용하고 음영 컬러로 사용하고 포인트 컬러들로 사용하면 너무 좋고 블러셔가 있지만 전 오늘 블러셔는 딴 걸 사용할 거예요. 오늘 좀 너무 진하지 않게 해볼게요. 베이스 컬러로 이걸 발라볼게요. 색이 굉장히 맑게 잘 올라오네요. 언더도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중간 음영으로 이 컬러를 살짝 덜어서 가루 기법으로 아래서부터 색을 차근차근 쌓아줄 거예요. 그라데이션이 예쁘게 되도록. 이거 색깔 진짜 너무 예쁘다. 그쵸? 언더는 세워서 너무 두껍지 않게 조심조심 얇게 발라주고요. 그라데이션이 너무 잘 돼요. 진짜 좋다. 그 다음 가장 어두운 섀도우를 발라줄게요. 더 얇게 발라서 음영을 쌓아주는데 너무 두껍지 않게 발라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에 가장 어두운 음영 색깔이 너무 영역을 두껍게 차지하면은 그건 이제 깊은 음영 메이크업이 되어버리니까 적당하게 너무 두껍지 않게 발라줄게요. 언더는 삼각존만. 짠! 과하지 않게 딱 예쁘게 음영이 들어갔죠? 이렇게 양쪽 다 했고 눈두덩 중앙에 얘를 발라서 올려줄게요. 이거 색깔 진짜 예쁘다. 언더에는 이 컬러를 살짝 눌러주면서 올려줄게요. 과하지 않지만 딱 예쁘게 빛나는 펄들이라서 이거도 되게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하고 오겠습니다. 아이라인도 촉 하고 왔어요. 블랙보다는 딥한 브라운 컬러 아이라인을 쓰시는 걸 더 추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피그먼트, 이것도 3CE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샀어요. 이번에 세일할 때 샀어요. 너무 골디골디한 것보다는 좀 차가운 펄들이 좋겠죠? 그 중에서도 저는 미스티크를 발라볼게요. 얘가 되게 풀 같은 제형이라 잘 사용해야 돼요. 좀 비벼서 퍼트린 다음에 이렇게 사용해야 돼요. 그냥 뚝 올리면은 망해요. 언더에 앞에 살짝 얘가 굉장히 생각보다는 되게 은은하네요. 3CE에서 볼 때는 되게 스파클 스파클 해가지고 많이 튈 줄 알았는데 스틸라급은 아니고 스틸라의 반의 반급? 영상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오색빛으로 조금씩 반짝거려요. 이게 육안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쁩니다. 진짜로 과하지 않게 딱 사람 홀리는 느낌? 이 다음에 마스카라 사용해 볼게요. 마스카라는 오늘 좀 은은해 보이고 싶어서 블랙 말고 브라운 선택했고요. 요거는 베이스예요. 얘 바르고 얘 바르면 돼요. 먼저 뷰러부터 해주고 먼저 베이스를 바르고. 이게 화이버구나. 리퀴드로 촉촉하게 적셔진 화이버들이 안에 있어요. 브라운 마스카라 발라주면 브라운 색도 딥브라운이라서 막 눈이 흐리멍텅해 보이는 정도는 아니라서 딱 좋네요. 눈시림이 살짝 있어요. 저는 지금 조금 눈이 아팠어요. 지금 근데 보다시피 컬링 고정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상태로 좀 내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롱래쉬 능력도 베이스랑 같이 쓰니까 굉장히 잘 됐네요. 근데 조금 눈시림이 있다는 거. 카일리 블러셔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카일리 블러셔예요, 여러분. 샀지요, 직구했지요. 써보겠습니다. 처음 써봅니다. 발색이 굉장히 진할 것 같고 제가 지금 좀 촉촉한 상태니까 조심조심 발라야겠어요. 여름 쿨톤이신 분들은 너무 눈화장이 진한 것보다는 눈화장은 은은하게 블러셔랑 립이 조금 더 강조되게 은은하고 좀 분위기 있게 메이크업 하시면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분위기가 확 더 사실 거예요. 굉장히 예쁘실 거예요, 진짜로. 근데 카일리 이게 발색이
정말 진해요. 지금 진짜 조금 발라서 한 번씩 터치해서 하고 있는데 블러셔가 훅훅 올라오고 있거든요. 얘는 진짜 컨트롤 잘해야 되는 블러셔인 것 같습니다. 딸기 쉐이크? 그런 색이에요. 그리고 블러셔 바르실 때 너무 여기 옆까지 바르면은 내 광대가 이렇게 슝 나와 보여요. 그래서 너무 옆까지 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이게 세 개가 딱 여러분들에게 퀴즈 내기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손등에 각각 발라볼 테니까 뭐가 여름 쿨톤에 좀 더 적합할지 맞춰보세요. 제 화장품 퍼스널 컬러 진단 영상들을 열심히 보신 당신이라면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얘네들이 이렇게 위에 막 보석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이쁘고요. 전체적으로 가볍네요. 좋다. 너무 이뻐서 이거 어떡했어. 자, 우리 보석이들 1, 2, 3 중에 뭘 발라야 될까요? 그죠? 3번이죠? 그죠? 이게 여름 쿨톤 립으로 무슨 색깔이냐면은 핑크 사파이어라는 컬러인데 너무 이쁘죠? 딱 적당한 컬러예요. 진짜 진짜 이쁘고 얘는 레드 스피넬이라는 컬러거든요? 근데 딱 적당한 웜톤 쿨톤 모두 다 어울리는 그런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계절 다 추천할게요. 마지막 따뜻한 이 녀석은 만다린 가넷이라는 색이에요. 요거는 웜톤 분들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오렌지 레드 컬러라서 진짜 이쁩니다. 그래서 핑크 사파이어 발라볼게요. 진짜 이쁘다. 이 색깔도 너무 이쁜데 여기다가 저 레드 스피넬을 한번 조금 더 섞어볼게요. 입술 안쪽에. 그럼 더 이쁠 것 같아요. 레드 스피넬도 색 너무 이뻐. 진짜 맑은 예쁜 레드예요. 짠! 이거 너무 이쁘죠? 이 조합 진짜 짱이다. 전체적으로 핑크 사파이어 바르고 안쪽에 레드 스피넬 바르니까 저 입술 필러가 지금 다 빠졌거든요? 근데 입술 필러 다시 한 것 같이 이렇게 통통한 보다시피 얘네가 발색이 스트롱 비비드 톤이 아니에요. 딥톤도 아니고 라이트 톤의 컬러들이에요. 밝고 맑은 컬러들이고 시원한 컬러들이어가지고 여름 쿨톤들에게 엄청 추천할게요. 여름 쿨톤들 라네즈 스테인드 글라즈 요 립에서 요 컬러들 한번 꼭 테스트해보세요. 아리따움에서 너무 이뻐요. 그리고 쉐딩까지 해서 쉐딩은 신상이 아니니까 리뷰하진 않을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처음 쓰는 제품들로 한 여름 쿨톤 메이크업 끝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다양한 메이크업 제품들을 사용해봤는데 다 좋았어요. 다 좋은데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첫 번째는 이 라네즈 스타인드 글라스틱이 이게 그러니까 여름 쿨톤 립이 생각보다 좀 찾기가 맑은 걸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진한 걸 연하게 바르면 여름 쿨톤이긴 한데 양 조절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립들 자체 색이 막 진하지 않고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게 나와가지고 맑고 그래서 여름 쿨톤들에게 진짜 강추. 물론 컬러폼 웜톤들은 웜톤들에게 강추겠죠? 아무튼 너무 잘 나왔고요. 두 번째는 저 아이섀도우요. 3CE 아이섀도우가 발색이 너무 좋고 블렌딩도 잘 되고 막 그렇게 진하게 발색되지 않아서 데일리 메이크업 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베이스. 이 라네즈 베이스가 제가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요. 진짜 사실 2등 공동 2등이에요. 진짜 좋아요. 진짜 손자국도 지금 안 나고 안무도 나오면서 커버력이 이렇게 좋아요. 너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진짜 오늘 딱 이렇게 세 개 여러분들에게 제일 강추드리고 싶고 나머지 제품들도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이에요. 오늘 밀크캣은 여기까지였고요. 간만에 Get Ready With Me 메이크업 튜토리얼이었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출근해야지. 안녕.